이어서 중등 과정의 영어수학, 영수학이라고 하죠. 영수학입니다.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에서 알지브라 대수입니다. 그냥 중학교 수준의 내용인데 현재 72개의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인 중학교 수준의 수학, 중1 수준의 수학인데 다른 점은 책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죠. 그죠? 지금 혹시 영어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은 여기 있는 EMS1, EMS2 공부를 하시면은 영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알지브라 이어지고 영문법 특강이라고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고급 영어를 하려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피소드가 65개 많아요. 많은 65개나 해가지고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문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영어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만들어둔 것이 영문특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기하, 그리고 캘큘러스, 프리캘큘러스는 캘큘러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습 좀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캘큘러스 1, 2, 3, 그리고 통계학 1, 2, 3 하면 우리 고등학교 이과 수학 그러니까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될 거예요. 미국의 SAT 교재들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등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능에 만점 가까운 정도의 수학 실력과 그리고 영어 실력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